올 봄 고민 중독이란 노래로 큰 사랑을 받았던 걸밴드 QWER이 새 앨범 알고리즘스 블러썸을 발매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밤새 연습을 하며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어쩌다 알고리즘스 블러썸은 새롭게 운명을 개척하는 이야기를 알고리즘이 피워낸 꽃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앨범입니다. QWER은 유명 유튜버 김계란이 최애 아이들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시킨 밴드인데요. 멤버 희나는 해당 유튜브 콘텐츠가 알고리즘의 은혜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며 알고리즘이 자신들을 잘 표현하는 단어인 것 같아 키워드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며 악기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데요. 타이틀곡 내 이름 맑음은 아픔을 딛고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담은 곡으로 걸그룹 아이들의 소연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